반갑습니다. 고킴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 화목난로 요 연통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목난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통입니다. 연통. 처음부터 끝까지 연통에서 시작해서 연통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연통 조합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화목난로의 효율을 올리느냐,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화목난로의 연통의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통 보시면 이렇게 보통 뭐 75파이, 80파이, 뭐 30cm 단합관, 확관, 양난관 뭐 그렇게 불리는데, 자, 그건 무엇이냐? 자, 75파이는 연통 지름입니다. 지름이 7.5cm 연통을 75파이 연통. 그리고 50cm 길이가 되면 75파이의 50cm 연통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뭐 단관, 확관, 양난관, 양 단합관은 무엇이냐? 자, 연통을 보시면 보시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또 한쪽 면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들어간 부분은 단관이라고 합니다. 단관. 요 튀어나온 부분을 확관이라고 합니다. 확관. 그래서 요 연통은 75파이 50cm 단확관 연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름이 7.5cm 연통, 75파이, 길이가 50cm 연통. 한쪽은 들어간 단관, 한쪽은 튀어나온 확관. 그래서 75파이 50cm 단확관 연통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요 연통은 길이도 짧고, 보이시죠? 지름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 연통은 지름이 8cm입니다. 그럼 80파이입니다. 길이는 30cm 연통이고, 한쪽은 들어갔고 한쪽은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럼 80파이 30cm 단확관 연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튀어나온 부분이 양쪽에 다 튀어나왔다. 그러면 양쪽 다 확관입니다. 그럼 양확관이라고 합니다. 양확관. 그럼 반대로 튀어나온 부분 없고 양쪽 다 들어간 부분이다. 그러면 양단관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튀어나오는 부분은 확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단관. 그래서 요 연통은 80파이 30cm 단확관입니다. 한쪽은 확관, 한쪽은 단관, 단확관. 자, 그렇게 연통에 대해서 연통 이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시면 시계 테이프처럼 생긴 연통이 있습니다. 이상해 보이시죠? 시계 테이프처럼 돌리는데, 자, 요 연통은 댐퍼 연통은 무엇이냐? 요 시계 테이프 같은 걸 돌려서 여기 보시면 막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막이 왔다 갔다,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배기압을 조절해서 불꽃 모양을 조절해주는 연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을 조절하면서 활활 타면 장작이 빨리 타면서 화력이 강해지고, 닫아주면 장작이 늦게 타면서 화력은 조금 낮게 됩니다. 그런 배기 압력을 조절해주는 연통이 댐퍼 연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하 단부에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안쪽에 또 연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연통입니다. 이중 연통. 안쪽에 연통이 하나 있고 바깥쪽에 또 하나 되어 있다고. 이중 연통. 밑에 구멍이 뚫려 있고 위에도 구멍이 뚫려 있고. 자, 이중 연통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연통이 상당히 떠있기 때문에 이 연통은 텐트 홀직이나 스킨 가드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기가 하단부에 있는 구멍으로 올라가서 상승 기류를 타고 여기 상단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텐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홀잭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 이중연통은 반드시 홀잭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킨가드에 설치를 하실 때도 반드시 요 이중연통 요 가운데 중앙에 설치를 하셔가지고 더운 열기가 밖으로
아래에서 올라오는 찬 공기로 해서 난로 연통에 더운 열기가 구멍을 통해서 텐트 밖으로 배출이 될 수 있게 이 이중연통을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중연통이고, 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직관이며 직관, 단합관, 텐트 밖에 설치를 해서 높이를 올릴 때 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연통이 되고, 그리고 또 연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중 연통은 상단, 하단 다 구멍이 있는데 이 연통은 상단에만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단이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이 연통은 불티 방지캡 연통입니다. 화목난로에서 장작을 태울 때 탁탁 하면서 장작이 불티가 연통을 타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밖에서 꺼지면 문제가 없는데 꺼지지 않고 텐트 스킨에 떨어지면 구멍이 날 확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 불티 방지캡을 설치를 하시고 화목난로로 사용하시면 괜찮은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점이냐, 이 끝단이 이렇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배기압이 연통이 열기나 연기가 연통을 타고 올라가다가 이 막힌 부분에서 배기 압력을 저하를 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막힌 부분 때문에. 그래서 불티 방지캡 연통을 설치를 하면 연통을 한 단을 더 높이를 더 높여줘야만 원활하게 불티 방지캡 역할도 하고 화목난로를 운용하는데 배기압에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연통이 불티 방지캡.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텐트 외부에 한 2m 정도만 연통을 설치를 해주면 굳이 이 끝단에 있는 불티 방지캡은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 2m 정도만 설치를 해주시면 굳이 불티 방지캡을 설치를 안 하셔도 충분히 화목난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통의 종류와 각각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연통 길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 자, 연통 80파이 30cm 단확관 연통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저도 처음에는 화목난로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30cm, 30cm 연결하면 60이 되지 않냐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단관하고 확관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물리는 부분, 이렇게 보이시죠? 속 맞물리는 부분. 자, 그렇게 해서 60, 30, 30 두 개의 연통을 하면 길이가 얼마 나오냐, 10cm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50cm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75파이 50cm 단합관. 자, 딱 이렇게 놓으면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30, 30 두 개를 연결하면 60이 아니고 대충 한 50 정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번에는 50, 50 두 개를 연결합니다. 그럼 초보자는 100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단관과 확관이 맞물리는 부분, 여기도 10cm를 빼면 이 50, 50 두 연통을 결합하면 실제 길이는 90cm가 나옵니다. 그 길이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연통을 높이를 측정을 하셔가지고 저기 화목난로에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통의 측정 높이는 얼마쯤 되느냐. 저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연통 총 높이는 한 4.2m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4m에서 5m 사이에서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3m에서 4m 사이에서만 그렇게 연통 높이를 올리셔도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단 한 가지 지켜야 될 점은 외부 연통은 텐트 스킨에서 한 2m 정도 이상 올리셔야만 아까 말씀드린 불티가 올라가서 텐트 스킨에 떨어지더라도 구멍 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부 연통은 2m 이상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텐트
연통 길이 스킨 연통 높이,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제 난로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한번 직접 설치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화목난로 연통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0cm 댐퍼 연통부터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30cm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간 부분에 연결해 줍니다. 자, 암수 자, 기억하시고요. 자, 또 튀어나온 부분,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지름이 다른 연통을 연결해 주는 레드샤를 설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홀직이 있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이중연통 설치를 해 줍니다. 어휴, 반대로 끼우네. 이렇게 하시면, 자, 깔끔하게 실내 세팅 연통은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 홀직 위치는 텐트마다 다 다르고, 또 화목난로 높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제가 설치한 요게 표준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끔, 가지고 계시는 텐트, 가지고 계시는 화목난로에 맞게끔, 조합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홀직보다, 더 높은 곳에 홀직이 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30cm 하나 끼우고, 여기 30cm를 하나 끼웠는데, 요거를 떼시고, 50cm 짜리를 한 개 끼워서 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홀직 위치가 높다 하시면, 그 위치에 맞게끔 요 이중연통을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텐트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연통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밖에 가서 외부 연통을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외부 연통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50cm 연통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속 들어간 부분은 수입니다. 수. 자, 수에는 튀어나오는 연통을 연결합니다. 자, 다시 수에는 들어간 부분에는 튀어나온 부분. 자, 또 속 들어간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 연통을 연결하고, 자, 최상단 불티 방지캠 들어간 부분,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외부 연통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중 연통에 있는데 이렇게 끼워 주시면, 짠, 설치 끝. 이렇게 해서 외부 연통을 설치했습니다. 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연통을 고정해주는 연통 홀더가 없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연통 홀더를 설치를 해서 바람이 불 때 연통이 쓰러지지 않거나 화목난로를 또 연통 홀더로서 단단히 고정을 함으로써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설치는 어디 하느냐? 자, 보이시죠? 최상단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연통 홀더는 최상단 그 다음 연통.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최상단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최상단 말고 그 다음 연통에 이렇게 위에서 두 번째 연통에 설치를 하셔야만 위에 설치하는 것보다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설치 하는. 자, 이렇게 설치가 되면 화목난로 연통 설치는 끝납니다. 자, 화목난로 영상을 보시면 항상 장작에 불을 지펴기 전에 이렇게 토치로 연통도 가열하고
화목 난로도 가열하고 앞에 유리도 가열하고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토치로 가열을 왜 하느냐? 자, 화목 난로 안에 이게 화실입니다. 화실, 장작이 타는 곳. 장작을 넣으면 장작에서 불을 붙이면 연기도 발생하고 또 뜨거운 열도 발생을 합니다. 자, 뜨거운 연기하고 뜨거운 열이 이 연통을 타고 쭉 올라가게 되는데 이 토치로 연통이나 화실을 가열을 함으로써 배기 압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기 압력. 자, 왜 배기 압력을 높여줘야 되냐? 자, 이 난로도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요 틈 사이로 다 틈이 있고 공기가 들어갈 그런 틈이 다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봐도 완전히 밀폐된 게 아니고 틈 사이가 다 있습니다. 앞쪽에도 있고 여기 뒤쪽에도 보시면 보이시죠? 요 구멍. 제 화목난로는 요 이중연소가 되는 난로라서 요 뒤쪽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화목난로 밑쪽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자, 구멍이 있는 이유는 장작이 타면서 뜨거운 열기 그리고 연기가 연통으로 타고 쫙 올라갑니다. 자, 이 토치를 가열해 주면서 배기압을 높여줍니다. 배기압을 높여주면 제가 금방 설명드린 요 틈 사이로 화목난로가 공기를 산소를 흡입을 하게 됩니다. 배기압력이 높아지면 흡입을 빨리 함으로 장작이 연소되는데 빨리 연소가 되고 장작이 불이 붙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불 붙이기 전에 시화하기 전에 시화 전 반드시 토치로 연통을 예열해 주시고 본체도 예열해 주시고 뭐 안쪽 바깥쪽 구석구석 다 충분하게 한 최소 2, 3분 그렇게 예열을 해 주시면 장작에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목난로에 연통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연통 명칭 그리고 연통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그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 레두샤, 당관, 확관, 암수, 뭐 이중연통 뭐 단어들이 많이 생소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써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고 다른 분들 뭐 영상이나 블로그에 보시면 설명도 자세하게 많이 나왔으니까 천천히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자기의 화목난로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업체는 요 화목난로를 구입하면 거기에 딱 맞는 연통 세트도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세트도 진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오는 세트 상품을 또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화목난로 연통을 설치를 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추운 겨울날 텐트 안에서 따뜻하게 불멍도 할 수가 있고 또 요 난로 업체마다 또 다른 옵션이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옵션들을 이용해서 텐트 안에서 또 음식 같은 것도 조리도 해 드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하시면 따뜻한 겨울 캠핑, 재미있는 겨울 캠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오늘 주절주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화목난로 연통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알찬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